안녕하세요. 자취아재TV의 자취아재입니다. 오늘은 요리TV 아닌 유튜브 편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. 유튜브 편집을 하다보면 어떤 상황이나 표현을 할 때 조금은 더 효과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도구가 일러스트라고 생각합니다. 디자인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자신이 직접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일반인이 일러스트를 사용하기에는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고 아무거나 쓰려고 하면 저작권이 있어서 조금은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무료로 일러스트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을까 하고 찾아보던 중 마침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. 사이트 이름은 일라스토야라는 사이트입니다. 한국 사이트는 아니고 일본 사이트인데요. 이 사이트의 특징은 방대한 양의 일러스트를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얼굴 표정, 동작, 동물, 음식, 채소, 상황 등 일상생활에 흔하게 보이는 것과 접할 수 있는 상황 등이 그림 파일로 되어 있어서 유튜브 편집이나 포스터, 카탈로그 등을 작성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일단 그러면 한번 사용하는 법을 해보겠습니다. 보통 저는 구글 크롬을 이용하는데요. 사실 뭐 일본어를 하실 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하는 란이 있습니다. 그걸 클릭을 해주고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되거든요. 예. 그러면 여기 뭐 자세한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뭐 요청, 직업, 어린이, 포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정면에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거든요. 여기 보시면 인물, 그다음에 뭐 그림으로 대충 이렇게 짐작이 가실 겁니다.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식을 클릭하면 타베모노, 가공식품, 스프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시면 카테고리가 딱딱 있거든요. 그래서 만일 과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시면 이렇게 뭐 애들이 먹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페이지 이렇게 남겨보겠습니다. 뭐 이런 케이크나 애들이 뭐 먹는 모습 같은 경우에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스포츠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.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클라이밍이나 아니면 이런 태권도, 뭐 공수도, 뭐 족구 이런 식으로 나와 뭐 수구나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. 제가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진짜 양이 엄청 많습니다. 엄청 많고 이 그림들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자기가 원하는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렇게 뭐 양이 엄청 많은데 내 원하는 다 검색하고 싶다. 일본어가 되신 분들은 자판을 치셔도 되고요. 정 안 된다 싶으면 이렇게 피파고를 이용하면 됩니다. 지우개를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옆에 뭐 캐시고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복사를 하고 여기에 일러스트에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네, 지우개가 이렇게 뜨거든요. 이렇게 뭐 이용하면 될 것 같네요. 굳이 일본어를 모르셔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상단 쪽에 보시면 이용에 관한 것을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.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눌러 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면 특별히 뭐 자기가 폭력적이나 과격하게 이렇게 이용하는 이상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.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라인 메신저의 스탬프로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이렇게 여러 가지 캐릭터 상품 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그걸로 뭐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이런 뭐 사이트에서 이렇게 광고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얻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이 사이트에 올린 것들은 무거운 소재보다는 가볍고 약간 유익한 뭐 컨텐츠를 취급하는 분들에게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편하게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퇴근하고 잠깐 영상을 한번 찍어봤거든요. 그렇게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취아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